아니, 죄송해요. 담소 가져올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 들고 있어. 계속 읽어. 다른 아이 비명소리에 내 팔뚝이 더 아프고 주사를 맞기도 전에 유리창에 내 눈. 글레야! 아빠, 나 오늘 찬이랑 같이 갈 거야. 들레야, 찬이는 찬이 갈 길이 있고 들레는 들레 갈 길이 있는 거야. 몰라, 몰라. 아빠 먼저 가. 난 찬이랑 같이 갈 거야. 찬이야, 네 엄마 안 오시니? 오셔요. 찬이야! 엄마! 안녕하세요. 아, 예. 아빠 때문에 찬이랑 같이 못 갔잖아. 들레야, 엄마가 들레 데리고 목욕탕 간다고 빨리 오래요. 지난번에 시장에서 잠깐 봤는데 여기 살더라고. 너한테 보여주려고 데려온 거야. 주옥 선배랑 너무 똑같지 않니? 그래. 3학년 때인가? 초원여고 대표로 별장에다 나가고 그랬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주옥 선배가 아니래.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응? 아이고, 어디 가? 아, 양면에 가져갈 김밥 주문하러 왔는데. 아, 예. 네 아빠 왜 저러냐? 엄마가 없어서요. 아이고, 아이고, 나 무슨 큰일 난 줄 알았다, 얘. 아, 배달 갔겠지. 둘레야, 네 아빠 팔 물친 거 알아? 팔 물출? 그게 뭔데요? 아이고, 아니다, 아니다. 거기 우리 주방인데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알아요. 아빠 올 때까지 좀 도와주려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레는 가서 대게 일이나 보슈. 네. 잘 잊어버리고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네, 전엔 안 그랬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가끔 그래요. 네. 들레 엄마! 들레 엄마! 들레 엄마! 들레 엄마! 우리 들레 엄마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아, 예. 아유, 어디 갔었어? 둘레 아빠 그냥 뭔 일이나 난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서 찾으러 나갔어. 예, 그래요? 아, 오네. 아, 그럼 말도 없이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아파? 아, 아니, 미안해. 아, 들어가시오. 어? 들어가시오. 아유, 저러고 싶어. 미안해. 아유, 둘레야, 네 아빠 저러고 싶으냐? 당신 일 많이 해서 자꾸 아픈 거야. 이젠 가게 나오지 마. 당신 혼자 어떻게 해요? 아, 아르바이트생 쓰지 뭐. 여보,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갈까? 어? 미국 입시 제도도 잘 돼 있고 우리 준이 훌륭하게 공부시켜서 보란 듯이 다시 나오는 거야. 응? 돈이 어딨어요? 아, 죽어라 하고 모으면 되지 뭐. 가자, 응? 빨리 나가봐요. 어머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알았어. 맞아서 열심히 돈 벌 테니까 당신은 푹 쉬어. 응? 아빠, 나 찬이를 놀러 갔다 올게. 네, 일로 와. 너 엄마 아픈 거 안 보여? 얼른 여기 와서 엄마 간호해. 알았어. 아빠 왜 찬이에게만 하면 화를 내지? 들레가 아빠만 좋아했으면 하나 보다. 치, 아빠도 맨날 엄마만 좋아하면서 뭐? 아니야. 아빠가 우리 들레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치, 아닌데. 아니. 아이고, 아이고, 돈을 뜨고 지금 안 가지겠네.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 가만히 계시면 어련히 다 알아서 해드릴까봐. 답답해서 온지 기다려.